네, 오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이 한 명이고요. 하락이 두 명, 보합이 두 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희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 상승장 전망하면서 기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포스코홀딩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KT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SVB 사태가 유럽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인데 어떻게 전략 준비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글로벌 은행들이 좀 파산 위기를 겪으면서 상당히 좀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정성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그 대주주인 이 사우디 쪽에서의 지급이 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좀 우려감이 좀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규제로 인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 금융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사실 뭐 SVB 사태와 연결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기존에 좀 원래 좀 약이 되었던 이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스위스 정부가 안정을 위해서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에서도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SVB 사태나 CSR의 이슈는 금융주들의 좀 충격을 좀 주는 모습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금융주들은 좀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나스닥이 상승 마감한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뭐 실적이 견조한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SVB 사태도 고금리로 인한 우려감이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다 보니까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좀 작용을 하면서 좀 기술주 중심에서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는 어쨌든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들은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야간 선물에서 한국 증시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한 0.9% 정도 하락 출발을 했다가 낙폭을 좀 줄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1% 이상의 낙폭을 좀 줄이기에는 좀 부담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약보합권의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런 좀 변동성이 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FOMC 회의에서의 금리 빅스텝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고 0.25% 수준이라고 판단된다라면 우리가 실적이 좀 견조한 종목들의 포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약보합권장 예상을 해주시면서 실적 견조한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이사님. 급락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하락으로 출발은 하겠죠. 분명히 하락으로 출발은 하지만 미국 증시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는 데 저는 첫 번째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떨어져서 시작을 했죠. CS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많이 떨어져서 시작을 했고 은행주들 좋지 않았고 에너지 관련주들 좋지 않았습니다. CS가 만약에 파산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해봤을 때 사실 생각하기도 싫죠. SVB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대형 큰 은행이기 때문에 이 파산한다면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텐데 그런 부분들은 스위스에서 좀 적극적으로 막아보겠다라는 발언들 사실 막아갈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 CS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니까 경기에 대해서 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정유, 화학, 철강주와 같은 이런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죠. WTI가 $70를 깼습니다. 아래로. 그래서 $67대로 마감을 했는데 그만큼 리스크는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이런 부분들을 만회했죠. 이 낙폭을 많이 줄여놨고요. 나스닥은 강보합권이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빅테크 기업들은 상승을 했다라는 점인데 빅테크 기업들 상승한 이유는 한 가지였죠.
재무적으로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우선 흐름은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하락으로 출발하지만 낙폭은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두 가지의 경제지표, 물가에 관련된 이 두 가지 경제지표가 모두 주식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FOMC는 상당히 온건한 비둘기파적인 그런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25BP 인상 혹은 동결이 된다라면 시장은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지수도 사실 2400선 아직도 아래입니다. 어제 상승했지만 2400선 아래라고 한다라면은 이 박스권 하단도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는 종목별 지수적으로도 상당히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 하락으로 출발하겠지만 낙폭을 상당히 빠르게 줄여가면서 상승까지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좋았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과 매칭이 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기술주들이 코스피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의 대다수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이 흐름이 좋았다라는 점 등은 국내 코스피 시장 흐름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 하락으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장 하락으로 출발을 하겠지만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상승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히림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건축 설계 사무소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재건축 관련된 수혜주로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 이제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수혜지원단 파견을 할 것으로 좀 발표가 됐죠. 인도네시아가 이제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40조 규모의 대규모 공사입니다. 거기에 이제 히림이 설계 쪽으로 좀 포함이 됐다라는 점, 그러니까 파견단에 포함이 됐다라는 점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좀 수주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적도 작년 영업이익이 101억을 기록하면서 실적 성장세가 좀 무난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정부 정책과 함께 맞물려서 실적 좀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과 함께 좀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히림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인도네시아 수주 관련 수혜가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네, 기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 우선 첫 번째로는 회사가 안정적입니다. 회사가 상당히 재무적으로 좋다라는 점.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부각이 된 종목들이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게 부각이 됐는데요.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게 단순히 대기업이다, 뭐 시가총액이 크다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선은 CPI에서 확인을 했죠. 신차의 가격이 6.3%로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전월 대비로 0.2%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 22개월 연속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미국 판매가 그 다음에 상당히 좀 좋습니다. 미국에서의 판매 누적 11.3만 대입니다. YOY 기준으로 23% 성장인데 1위가 테슬라거든요. 38%고 2위가 기아입니다. 미국에서 이만큼 빠른 속도로 판매량이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가격 인하 할인 당연히 없이 이 실적이 나왔다라는데 가장 좀 주목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실적이 굉장히 좀 견고합니다. 국내 실적이 1, 2월 누적 판매가 16% 상승, YOY 기준으로 16% 상승하고 있는데 굉장히 국내에서도 잘 팔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전기차도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 SUV 전기차인 EV9을 공개를 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좀 뜨겁죠. EV6가 잘 팔렸습니다. 기존 판매 목표인 10만 대 초폭 하회하는 정도로 거의 판매 목표 맞췄거든요. EV6 중심으로 해서 EV9까지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상당히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23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24만 대 정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작년 대비해서는 50%가 좀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도 상당히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나 실적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성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아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